메르스는 다행히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70여 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였던 여객기 승무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인 호텔에 격리됐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61살 A씨는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할 때 리무진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격리됐고 택시 카드 내역을 조사하니 A씨가 탄 뒤에 무려 23건의 카드 결제가 확인됐습니다. 결제 건수가 23건이라 실제 승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외국인 50여 명도 행방이 묘연해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탑승한 여객기 승무원 4명은 9일 밤까지 인천 영종도의 호텔에서 격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 승무원이 한국에 집이 없어 규정이 따로 없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호텔을 격리 장소로 사용한 부분은 경솔했다는 지적입니다. 확진자는 쿠웨이트에서 한국인 직원들과 함께 기거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A씨와 접촉한 업체 직원 19명은 병원에서 메르스 검진을 받았고 메르스 감염 여부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리하고 있는 단계